좀 걷기. 그래야. 오늘 왜 일요일인데 왜 나왔어? 응? 왜 나왔어요? 아이고, 목욕탕 가고 싶어요. 우리 끄레가요, 씻은 지가 오래돼갖고 몸에서 냄새가 나갖고 목욕을 좀 시켜줄 겁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자. 안녕하세요. 발바닥, 발바닥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네, 그지? 얌전한 끄레. 아이고, 그냥 일요일이라 그냥 사우나 가갖고 이렇게 담그고 싶은데, 그지? 목욕탕이 없어, 너한테 맞는 목욕탕이. 문을 닫았어, 다? 알았어. 문 닫았으니까 아빠가 오늘 목욕을 좀 시켜줄게요. 아이고, 왜 손은 왜 그래? 손은 왜 그래? 이게 우리 뭐 끄레들이 온욕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표면에 뭐 이렇게 좀 사육장에 찌꺼기나 뭐 이렇게 좀 많이 묻어갖고 좀 피부가 지저분하다 싶으면 얘들을 물속에 담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티슈를 이렇게 따뜻하게 스팀타월 같이 물티슈를 좀 따뜻하게 좀 온도를 높인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살균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일로 와. 왜 목욕을 왜 싫어? 왜? 어디가? 아이 꼬리. 어휴, 왜 그래? 그래, 어디가요? 목욕해야지, 일로 와. 자, 우리 끄레가 애기라서 아직 목욕을 싫어합니다.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괜찮아. 가만히 있어. 아,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이고. 그래, 카메라 이렇게 가까이 오면 어떡해. 알았어. 가만히 있어. 어우, 시원해. 시원하지? 점프하지 마. 점프하려고 또 쳐다보는 거 봐요. 점프하려고. 너 여기서 점프하면 죽어, 임마. 너무 높아, 안 돼. 우리 끄레가 목욕이 싫어요. 여자애인데, 프라이버시가 있어야지. 뭐 점프, 야, 이씨. 이씨, 시켜! 혼나, 아주. 잠깐만.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촬영 협조를 안 하네, 오늘. 끄레가. 4프로의 달인, 끄레. 아, 냄새, 아직 냄새 나잖아. 사육장, 얼마나 지저분하게 똥을 쌌으면, 시켜. 냄새가 나. 자, 목욕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끄레가 오늘 많이 말썽을 좀 많이 피웁니다. 지금 보니까 표정이 화가 많이 났어요. 어우, 인상 쓰고 있어. 그지? 화가 났어! 화나면 어떡할게요. 화 그냥, 시켜. 그지? 아이고, 끄레 화가 많이 났어요. 어우. 알았어, 목욕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는데, 냄새가 너무 나, 너. 아유. 그렇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저 끄레 목욕 영상 좀 이렇게 찍어주려고 그랬는데, 끄레가 협조를 안 해갖고, 안 되겠습니다. 사육장만 갈아주고, 끄레 목욕은 다음번에 하는 걸로. 자, 우리 뒤에서 저렇게 좀알수 없이 움직이는 저분은 저 영교님입니다. 미안해. 앵글이 좀너 나왔다. 미안하다. 괜찮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일하는 모습이 찍혔다. 자, 우리 끄레가 너무 이쁘죠, 그죠? 우리 끄레가 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께서 또 끄레 팬이라고 직접 오시기도 했어요. 보러. 아이고, 끄레랑 인사하고 가셨어요. 자, 오면 사인은 못 해주는데, 끄레가 이렇게 낼름낼름 한번 해드리니까, 우리 끄레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꽤 많이 컸어, 아주. 그냥 4살이야, 벌써. 좀 5살이지, 이제? 그지? 올해 5살이네. 아, 너 목욕 있다, 넌 제대로 하잖아. 안 되겠다, 넌. 온욕을 실시해야겠어, 이 새끼. 대충 약식으로 할랬더니, 말을 안 듣네. 응? 그지, 끄레야? 인사해. 오늘 목욕 실패했지만, 그래도 저기, 우리 저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아이고, 낼름했어. 메롱해요.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목욕하고 이쁘게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끄레야, 너왜 왔어, 오늘은? 아까 목욕하다가 아까 삑살나갖고 사우나 한번 가고 싶어서 왔어요. 사우나 찜질방 갈까, 아빠랑? 그래. 집도 갈아주고 하니까 신나지? 근데 여자애가 몸을 이쁘게 씻고 그래야지. 메롱? 어른이 말하는데 지금 메롱하는 거야? 자식이가 안 되겠구만, 이거. 딴청하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 너 4살이지? 아빠 몇 살이야? 알았다. 나이 먹은 게뭐 자랑이라고, 그지? 그래야! 목욕탕 언제 갈까, 그럼 목욕탕? 갈 생각 없어요? 알았어. 너 나중에 뭐 몸에 이상한 거뭐 벌레 기어다니고 그래도 난 몰라. 그때 가서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이렇게 막 후회하지 마, 알았어?
여자애가 이쁘게 하고 다녀야지. 지금도 이뻐요? 아유, 잘나.